구독자분 어머니께서 고혈압이랑 당뇨가 있으신데 병원에서 단백질을 많이 드시라고 해서 단백질 식품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글쎄요. 여러 번 강조해드린 내용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에게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일단 단백질의 종류와 특징을 좀 알고 계셔야겠죠. 그럼 오늘은요, 단백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전 단백질과 불완전 단백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백질 식품은 완전 단백질 형태로 드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려는 목적은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식물성은 불완전 단백질입니다. 동물성이 더 좋으냐, 식물성이 더 좋으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에는요, 불완전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일 식품, 한 가지 식품으로 드시기보다는요, 여러 가지 식물성 단백질을 혼합해서 드셔야만 완전 단백질 형태로 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밥과 콩을 혼합한 콩밥이라든지 옥수수와 견과류를 넣은 빵이라든지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을 혼합해서 드신다고 한다면요, 동물성 단백질과 같이 완전 단백질 형태로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고기나 유제품을 못 드시는 분이어도 충분히 식물성으로만으로도 단백질을 보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단백질 식품은 얼마나 먹어야 하느냐?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체중 1kg당 단백질 1g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로만 생각하신다면 260g 정도, 한 반근 정도 되는 양이 될 거고요. 생선의 경우라고 한다면 참치나 꽁치는 돼지고기나 소고기와 비슷하게 드시면 되는 양이고요. 조기의 경우라고 한다면 고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 약 한 350g 정도는 드셔야 하는 양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라고 한다면요, 두부는 하루에 약 한 900g 정도를 드셔야 하고요. 콩의 경우라고 한다면 고기보다도 단백질 함량이 좀 높기 때문에 하루에 20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두부는 상대적으로 수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양을 드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얼린 두부 형태라고 한다면 단백질 함량이 6배가량 높아지기 때문에요, 한 150g 정도만 드셔도 됩니다. 땅콩이나 아몬드의 경우라고 한다면요, 하루에 한 300g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쌀을 비롯하여서 곡류에도 단백질이 함유되어져 있고요, 버섯에도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 편입니다. 동물성 단백질로 우유로 한다면요, 매일 한 2리터 정도를 마셔야 하고요, 치즈의 경우는 견과류와 같은 양으로 한 300g 정도를 매일 드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 우유에 함유된 유천 단백질만 담은 제품도 있습니다만, 우유를 드시면 설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배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요, 유당이 제거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하면 달걀도 빼놓을 수 없는 단백질 식품인데요, 달걀 한 개에 약 한 7g 정도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달걀로 단백질을 드시려고 한다면요, 매일 10개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양은요, 성인 70kg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체중에 따라서 드시는 양은 조절해서 드시면 되는데요, 건강하게 하루 3끼 식사를 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양은, 단백질 권장량은 하루에 약 20g 정도이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요, 이 양에서 추가로 더 드시면 됩니다. 구독자의 어머니의 경우에는요, 당뇨와 고혈압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을 늘려 드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백질 양을 늘리는 것만큼 식사량을 조절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백질도 칼로리가 탄수화물과 같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단백질 섭취를 무분별하게 늘리시게 되면은요, 오히려 비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됩니다만 단백질은 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요, 매일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역시 단백질에 대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 단백질 섭취를 좀 더 신경 써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특정 질환과 연관이 아주 깊은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일단 당뇨입니다. 당뇨 이야기 해드릴 때마다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잉여의 단백질은 에너지로 소비되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시고요.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시게 되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특히 식사를 하시기 전에 달걀 같은 단백질을 섭취하시게 되면은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의 경우에도 지방과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단백질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이가 드실수록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좀 쓰셔야 합니다. BCAA 성분이 함유된 단백질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BCAA는요.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는 발린, 류신, 이소류신이 함유된 단백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간장이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주의가 필요하신데요. 간이 안 좋으신 분은 고단백질 식품으로 조금만 드셔야 하고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의 경우라고 한다면요. 크레아틴 수치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드시는 양을 신장 건강 상태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하더라도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까요? 단백질이 좋다고 하니까 너무 열심히 드신다거나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건강하신 분의 경우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요. 특정 질환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과도하게 단백질을 섭취하시게 되면 신장 결석이라든지 아니면 독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혈액이 산성화가 되는데요. 칼슘 배출량이 늘어나게 되고요. 칼슘의 용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결정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장 독성 같은 경우에도요. 고함량의 단백질을 섭취하시게 되면은 단백질의 부산물인 요산이라든지 요소, 암모니아 등을 대사하고 걸러내야 하는 일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신장의 부담이 높아져서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신장 수치가 안 좋으신 분이시라든지 신장 약을 복용하시는 분, 신부전과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변량의 증가로 인한 탈수를 유발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나게 되면은요, 소변을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빼내야 되다 보니까 소변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몸에 있는 수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가서 만성 탈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고요. 간에서 요산이나 다시 요소로 정화 및 분해를 해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요. 암모니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암모니아 수치가 높아지게 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간성 혼수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요산이 쌓이게 되면은요. 통풍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통풍을 앓은 적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단백질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헬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과도하게 단백질 보조제를 섭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의 경우에는요. 변비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우리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과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드시지는 않는 게 좋겠죠. 오늘은 구독자분의 사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건강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